경기도 농업기술원이 효소처리콩을 재료로 한 콩마카롱과 콩타르트 등 제과 제빵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건강한 맛을 갖춘 콩 활용 제품들이 경기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콩을 활용한 제품 출시에 힘써온 파주시의 한 제빵점. 콩 특유의 껄끄러운 식감 때문에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9월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부드러운 식감의 콩빵과 과자를 내놓았고 생산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콩을 가공을 해서 했을 때는 이런 맛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그 기술을 지원해 주셔서 했을 때는 그 부드러운 맛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서 많이 그 극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맛과 영양분을 고루 갖춘 10가지의 콩 활용 제품들. 제빵점을 찾는 고객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콩빵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너무 고소하고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 농산물인 콩을 효소 처리한 후 분말화하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자체 개발 기술로 만든 콩 마카롱과 타르트 등 콩을 활용한 제과 제빵 제품들. 지난 2018년 특허 출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이처럼 제품을 출시한 경기 지역 제과 제빵점은 7곳입니다. 저희가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그콩 같은 것에다 효소를 처리해서 베이커리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하고 연계된 어떤 특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인 콩을 활용해 건강한 맛을 갖춘 빵과 과자들. 경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